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20학번 기도입니다. 수학원 중간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미분, 삼각함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함수의 목차는 함수란, 집합이란, 정의역이란, 공역이란, 치역이란, 함수의 성질, 다변수 함수란, 예시입니다. 함수란 오른쪽 사진에서도 쉽게 알수 있듯이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집합을 뜻합니다. 함수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집합을 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집합,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무엇일까요? 집합이란 어떤 개체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연필들의 집합, 지우개들의 집합 등 집합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은 원소들을 다 나열할 수 있어야 그 집합이 가진 성질에 의해서 정의를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쁜 연필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의역이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X를 F의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즉 함수에 먼저 넣는 수, f(x)의 괄호 안에 X에 넣어지는 수가 정의역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공역이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 Y를 나타내는 함수 Y는 f(x)에서 집합 Y를 뜻합니다. 치역이란 함수가 취하는 값 전체의 집합을 뜻합니다. 집합 Y에서 함수 f(x)의 값에 해당하는 원소는 오른쪽 사진의 A, B, C, D입니다. 이때 공역 Y의 부분 집합 A, B, C, D를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성질은 함수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는 1대1 대응을 합니다. 1대1 대응이란 집합 X의 한 원소에 집합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1대1 함수에 집합 Y의 이미 한 원소에 집합 X의 원소가 단 하나 대응한다면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을 지며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다변수 함수란 둘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갖는 함수입니다. 보통 다변수 실함수와 다변수 복수함수를 가리킵니다. 다변수 실함수는 n개의 실수 독립 변수에 대한 실수가 함수 y는 fxn을 뜻합니다. 다변수 복수함수는 다중 복소수 독립 변수에 대한 복소수가 함수 y는 f z1, z2, zn을 뜻합니다. 예시는 산을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완만한 곳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려주는 등고선을 그릴 때 사용됩니다. 미분의 목차는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성질, 미분의 예시, 미분의 의미, 예시입니다. 미분이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속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연속함수가 아니라면 독립변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0에 가까워지지 않으므로 이 둘의 비가 유한한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분은 작을 미와 나눌 분으로 매우 작게 나눈다라는 단어입니다. 함수를 잘게 자르게 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함수란 무엇인가요? 바로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란 밑에 사진처럼 됩니다. 그렇다면 함수를 잘게 자른다는 것은 곧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이는 곧 함수의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함수의 미분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예시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느 특정 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와이어 루프를 차량이 밟고 지나갈 때 통과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고정식 카메라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단지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속도 측정은 아스팔트 바닥에 설치된 감지선이 담당합니다. 삼각함수의 목차는 삼각함수란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종류, 예시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기도 하고, 좌표평면 위의 원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선분의 길이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삼각함수를 무한값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복수수의 값을 취하는 경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한 점, P1,0이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X축의 기준으로 원의 높이는 0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1까지 커지고, 다시 점점 줄어 0이 됩니다. 이후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시 1까지 커지다가 줄어들면서 0이 됩니다. 원을 한 바퀴 돌며 이 값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고,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처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1회전할 때마다 특정한 파동 형태로 나타나고, 한바퀴를 돌 때마다 주기가 반복되는 주기함수입니다. 물론 다른 코사인, 탄젠트 등의 함수도 주기함수입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도 있습니다. 또한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에서 추론되어 각각에 대응되는 쌍곡선 함수인 쌍곡사인, 쌍곡코사인, 쌍곡탄젠트, 쌍곡코시컨트, 쌍곡시컨트, 쌍곡코탄젠트도 있습니다. 쌍곡선 함수는 삼각함수와 달리 주기함수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함수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예는 요즘 무선 이어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는 파동의 간섭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동은 주기와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될 때 파동이 강해지고, 주기는 같으나 위상이 정반대인 두 파동이 만나면 파동이 중첩되어 사라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파동이 중첩되어 사라지는 상세 간섭을 이용하여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